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저출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릅니다. 이제는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에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반전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맞습니다. 출산율 매번 기록 경신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또 떨어졌나 봐요.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가며 최저를 기록했는데 올해 2분기 더 낮아져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특히 서울 출산율은 0.53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출산율은 0.7명대를 겨우 지켜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수치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우리나라를 빼고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건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도 한 명이 넘는 1.16명이니까 유일한 0명대이면서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은 2.1명인데 0.7명이면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거니까 그야말로 소멸 위기죠. 네, 그런데 이런 경고 메시지도 사실 뭐 계속 듣다 보니까 뭐랄까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담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큰 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하락세가 위험하다는 신호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올해 출산율 0.7명도 위태로운데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연초보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적다는 걸 고려하면 남은 3, 4분기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3년 전만 해도 내년 출산율이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내후년부터 다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출산율 반등은커녕 바닥도 알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저조한 출산율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데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생각이 달라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통계청 조사를 보면 이런 추세는 더 뚜렷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결혼해야 한다는 여성은 28%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또 실제로 결혼을 안 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잖아요. 네, 25살부터 49살까지 남성 중 미혼 비율은 10년 전만 해도 35%에 불과했는데요. 2020년에 47.1%까지 늘어났습니다. 결혼 적령기 남성 중 절반이 독신인 셈입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미혼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자금 부족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요.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혼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인식에 대한 변화도 뚜렷하지만 역시나 현실적인 이유도 여러 좀 보이네요. 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꼽은 청년도 많았는데요.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낮았는데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출산 후 여성들이 원래 일하던 직장, 직급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력 단절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이 잘 분담되지 않는 것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청년의 84.4%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부분은 41.3%에 그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뭐 사회적 어려움과 고민 끝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잖아요. 네, 결혼과 출산에 별개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각도 계속 확산하는 중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혹시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2022년 절반을 넘어섰고요. 성별로 봐도 여성이 65.0%에 달해 남성보다 21.7%포인트나 많았습니다. 반면 결혼은 하지 않지만 함께 살겠다는 청년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청년의 80.9%는 비혼 동거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도 40%에 달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효과는 좀처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내년 저출생 관련 예상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일, 육아 병행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549억 원가량 늘렸고요. 그간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한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클 텐데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25년 전부터 우리처럼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다 이제는 극복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입니다. 2021년 OECD 38개국의 평균 출산율이 1.58인데 프랑스는 1.8로 5위에 올랐거든요. 그 비결은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 보육수당, 그리고 비혼 동거 자녀 차별 철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비혼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비혼 출산율이 62%인데요. 한국은 2.4%에 불과합니다. 또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에 가까운 교육으로 사실상 교육비 부담이 사라졌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마을 자치정부 시스템의 융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 정부도 정책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단 건데요. 저출생 대책에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정책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사례 분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에 성공한 유럽 나라들의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육아 부담이나 성차별 같은 구조적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평등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삼아 효과를 본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의 대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저출산은 인구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인데요. 다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